はい、얼른들어오세요얼른들어와요헤헤헤헤들어왔나오셨나요여러분어왔다안녕하세요주호입니다저는일단오늘셀카봉이런거쓰지않습니다이런거는뭐지하겠어호영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희영씨갈게요희영이가지금잠에서깨가지고아주우리베이비희영안녕하세요네저왔어요쟤는뭐야어쨌든여러분안녕하세요주호예요여기는BOF 부산 BOF 페스티벌을하러부산에왔어요저희가어제도착을했는데와서어제일화를말씀드리자면팬사인회를하고밥을먹고리허설하고밥을먹고야식을먹고잤어요그래서오늘일어나서밥을먹고리허설하고밥을먹고여기있어요어쨌든지금저는레드카펫이있어요이제4시반쯤인걸로알고있는데4시반에레드카펫이있어서레드카펫을하러온건아니죠이미와있었으니까하기위해서준비를하다가중간에나왔어요그냥갑자기하고싶었어요그래서누나한테말도안하고그냥휴대폰갖고나왔어 V앱 을할수있는그기계를그냥무작정들고나와서틀어서지금저쪽에서저를이러고찌려고보고있어요어제팬싸했어요어제부산에계신판타지분들을만났는데부산까지오느라사실새벽부터출발을해서되게피곤했을뻔했는데오자마자빵이렇게맞아주셔갖고어이뭐피곤하고멀고이런것도없었어요진짜재밌게했고간만에또판타지분들보니까또좋았습니다다어디갔냐고요대기실에있겠죠대기실에있을거예요대기실에서아까보니까인성이분노하고 나머지멤버들준비하고있었고방금로운이랑희영이는차에못놓고왔다그래서가지러갔어요아이괜찮아요저많이나왔습니다오늘의상빨간색아닌데무슨소리임일단오늘오슬레미오를무대를하게됐어요하게됐는데저희가스케일크게갑니다저도처음해보는연습생포함해서거의8년동안이정도스케일의무대는처음해보는것같아요기대많이해주세요춥지않냐고여기는춥진않고바람이선선하게불어갖고되게좋아요제스타일의곳이에요제머릿결이요지금머리막만져놔서그렇지진짜생각보다부들부들해요막 찬이가나레이션한그노래영영시영영분제가그거작업할때작업의일화를말씀드릴게요여러분그거작업할때처음에뭔가좀그럴만한곡이없을까라는생각을했어요제가팬들이들으셨을때되게듣기좋고편한노래가뭐가있을까그런장르가뭐가있을까생각을하다가아예가사부터좀팬들한테전하는메시지처럼써보자해서쓴곡이
영영씨 영영풍이라는 곡인데 이제 트랙을 쓰고 편곡을 하고 멤버들한테 가사를 쓸 때도 뭔가 우리 판타지한테 남기는 그러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스타트 찬이가 C를 읽었잖아요. 정말 잘 스타트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팬송. 팬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에요. 곡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나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들을 그 곡에 담아놨거든요.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우린 밥 먹었어요? 오늘 일요일. 아, 팬송 언제 나오냐고요? 저는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공개를 다 하고 싶지만 저는 빅피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주오데스. 와타시와 스시가 스키데스. 인성이 형도 대기실에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다 말해드릴게요. 이거는 셀카봉 안 쓸 거예요. 셀카봉 하면 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가까이서 볼 거예요. 여러분도 나를 가까이서 봐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일단 가장 큰 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요. 제일 큰 건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풀려고 하고 하다 보면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피부도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염색할 때 안 아팠어요. 이제 제 머리는 고통 이런 게 없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강풍 맞아요. 저도 그거 받았는데 강풍주의보가 떨어졌더라고요. 강풍주의보 여기도 진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하시고. 어떤 트랙이 제일 좋냐면 영영씨 영영분. 한순간 스쳐간 인연 그녀의 눈이 그녀의 손이 눈앞에 일렁인 바람 내 옆자리 텅 빈 누워서 팔백의 천장이 아닌 내 눈을 보게 올 쌀쌀해 즐거운 공시에 추우면 나를 덮어 난 눈을 감어 숨소리로 난 울러를 느껴. 노래 좋아. 처음 노래 해봤어요. 저는 잠깐 나왔어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내가 볼 때 그 영영시 영영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볼 필요도 있어요. 그쵸? 판타지분들이 어제 팬사인회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려서 풀 버전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슈가 선배님. 아, 정말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를 꺼냈었죠. 근데 어떻게 만난지가 중요하기보단 정말 저한테는 누구보다 정말 많은 조언과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더 잘 따르려고 하고 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든 저를 잘 챙겨봐 주시고 해주셔서 저도 그만큼 더 많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제
제 워너비 중 한 분이시죠. 보령 씨, 제가 언젠가 진짜 기회만 되면 전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나랑 놀자 노래 좋아요. 자, 저는 앞으로 3분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레드카펫을 하러 갈 건데 3분, 딱 3분, 3분 동안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십시오. 좋아하는 날씨 지금 나랑 놀자. Let me talk about something. 지금 내 시간은 배꼽이 울려. 여기는 코미디 아닌 멜로 설레만 가득해. 모두 분명 뭐 위에선 트럼폴린 덤블린. 아프지 않아요 저는. 리듬에 몸을 맡겨. 닐리리 맘보. 저 이거 했던 거 좋아하시더라. 닐리리 맘보 이건. 어쨌든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조금 자를 생각 없냐고요? 여러분들이 자르라면 자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아, 렉 걸리면 안 돼. 아, 네, 저 튼튼해요. 솔레미오 대기에로 넌 내 태양 가릴 수 없어. 숨이 꽉꽉 막혀와 피할 수 없어. 솔레미오 사쿠라가 스키데스. 이제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가세훈 선배님들 리허설 하시는데 아까도 계속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쨌든 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BOF 저의 SF9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고 여기 보러 와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겠지만 무엇보다도 판타지를 위한 무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난 갈게요. 지금까지 SF9의 주호였습니다. 그럼.